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캐나다가 자국 리튬 기업에 투자 중인 중국 기업에 철수를 명령했다고요? 이래도 되나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서방 국가 어떤 중국 간 어떤 신경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시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중국 제재에 좀 동참을 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중국의 리튬 광산회사 세 곳에 대해서 자산 매각 명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이 또 중국 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대 말씀드렸듯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은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동참을 안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 어떤 친우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미국의 제재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글로벌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안보라든지 그리고 광물 공급망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위협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전지 핵심 광물이었던 새로운 어떤 그 공급지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은 남미 쪽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칠레라든지 볼리비아 이쪽에서 리튬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 광물을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광물이었던 중심지가 이제 남미 쪽에서 북미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쨌든 미국 그 인근에 2차 전지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공장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좀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캐나다 이슈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어저께 아시겠지만 상한가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나왔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어찌 보면 어떻게 봐야 될지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상한가는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나노텍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뭐 금량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은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대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튬 관련 를 할 수 있는 뭐 강원 에너지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웰크론 한테까지 조금은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진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리튬 관련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 대응을 좀 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는 쪽을 좀 피하게 되고 이 많이 오는 것들에 대비해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조금은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 종목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순환매 대비를 해서 다른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2차 전지는 완전히 주도주로 자리를 굳힌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4분기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주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붙어도 좋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반 업종 중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상당히 최근에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시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거의 넘어선 그래서 거의 60만 원대를 좀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대장주가 이렇게 아웃퍼폼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중소형주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필두로 해서 삼성 SDI도 상당히 좋은 실적 특히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개별적으로 포스코 케미칼과 좀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셀 쪽에서 대장주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서 대장주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서 활발한 좀 선순환이 돌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호재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향후 2, 3년간 어떤 성장세는 제가 볼 때는 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충전 인프라 관련돼서 지금 투자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롯데 그룹이 지금의 전기차 어떻게 보면 이제 충전 관련돼서 SPC를 설립한다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관련돼서 뭐 충전 관련된 인프라 관련 종목들, 그다음 뭐 폐배터리까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활발하게 좀 선순환이 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많이 간 종목보다는 최근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지금 종목 중에서 지금 주가를 못 따라간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공략주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앞으로 2, 3년까지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팀장님. 네, 오늘 종목을 원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2차 전지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원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조금 전에 그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포스코 케미칼 실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뿐만 아니라 또 어제 아시겠지만 응급제 진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좀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뭐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정 매수도 가능하다 좀 보고 있지만 위치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원준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삼성 SDI가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성 SDI였던 연관성에 있는 관련주들이 뭐 WCP라든지 그리고 HYT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도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와 연관성 있는 원준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오늘 원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원준 같은 경우는 이 주력 제품이 소속론데 이게 열처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양극재뿐만 아니라 응극재 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장비를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극재는 이미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응극재도 마찬가지로 응극재 열처리 장비도 마찬가지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원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가격 잘고 좀 말씀드리면 전일 같은 경우에 일단 8% 상승 이후에 오늘 0.6% 거의 약보합과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에서 23,000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일단 오늘 조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천보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천보도 지금 이제 증설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봤을 때 지금 캐파가 지금 한 5,900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3년 후 2025년에는 뭐 5만 톤까지 증설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9배 이상의 좀 증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매출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해지면서 고객사별로 좀 수요에 맞는 전해질 제품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부터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기대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저는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4%대 지금 상승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좀 금요일 종가 베팅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 26만원, 손절가는 17만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하다 말씀해주셨고 목표가 26만원, 손절가 17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